맘마 먹으러 가자. 어? 주란이 웬일이야? 아빠, 제 나이가 몇인데 아침 한번 차린 거 가지고 놀라고 그러세요. 아, 기특해서 그러지. 주란이 뭐 특별한 요구 사항 있어? 자꾸 이러시면 앞으로 안 하는 수가 있어요. 알았어, 알았어. 앞으로 쭉 부탁해. 내가 안 해서 그렇지. 하면 얼마나 잘하는데. 아, 맞아요. 주란이가 도와줘서 오늘 아침에 순식간에 살인 거 있죠. 아이고, 우리 주란이가 속이 여물었구나. 새엄마 혼자 고생할까 봐 그래서 나온 거지? 몰라요. 자, 우리 주란이가 차린 아침 식사 얼마나 맛있나 다들 앉자. 주명이는 왜 안 내려와? 오늘 회사에 급한 일 있다고 먼저 나갔어요. 급한 일 있어? 그런가 봐요. 그리고 나한테도 회사에 나오라고 하던데요. 아, 맞아. 오늘 신제품 개발 미팅 있지? 응? 부럽다. 결과가 좋아야 부럽지. 아직은 아니야. 아, 결과야 좋겠지. 누가 하는 일인데. 그렇죠. 애들 먹어. 출근 늦어. 우리 딸기 많이 먹어. 네. 자. 오냐. 지금 나가려고? 네. 일 잘 봐. 저 어머니, 주영 씨가 아직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래, 나도 짐작은 하고 있었어. 아침도 안 먹고 나가는 거 보고. 어제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세빈이랑 둘이 어디 먼 나라로 가서 살아도 안 되는 거냐고. 그런 말을 했어? 네. 금방 못 들은 걸로 해달라고는 했지만 오죽했으면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 싶어서요. 어떻게 하죠? 그래도 안 되는 일은 안 되는 일이야. 애미도 설령 그런 소리 듣고 마음 약해지면 안 돼. 네. 그 문제는 다음에 생각하기로 하고 늦겠다. 얼른 나가. 네. 과일 야채 만들어서 냉장고에 넣어놨으니까 출출하면 드세요. 아이고, 알았어. 내가 알아서 먹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얼른 다녀와. 그럼 다녀올게요. 주명이가 그런 말을 했어. 아이고, 이 자식 정말. 안녕하세요. 미팅하러 나왔어요. 안 그래도 기다리고 있었어요. 약속 시간보다 빨리 나오셨네요. 나오다 보니까 좀 빨리 나왔네요. 잘하셨어요. 저랑 나가서 차 한잔 하세요. 저도 같이 가요. 어? 그럼 저도요. 아, 그럼 저도 빠질 수가 없죠. 아, 맛있다. 저는요, 진짜 이 사모님이 이렇게 크며 환영하실 줄 알았습니다. 저도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어요. 아, 저도 이번에 이 맘마미아2가 아주 대박 났으면 좋겠어요. 예. 당연히 나야죠. 컨셉이 얼마나 참신하고 좋은데요. 근데 팀장님은 어디 가셨어요? 그냥 그 어저께 밤에 그냥 큰 난리를 치고 아침에 보니까 얼굴이 막 떡들어가게 헐쑥해갖고 뭐 일이 손에 잡히겠어요. 어젯밤에 난리요? 아니, 그냥 팀장님하고 팀장님 사모님이 그냥 술집에서 딱 마주쳤는데요. 어떤 남자가 뚜껑이 확 이렇게 안 나가겠어요. 아, 참. 술집이라고요? 아니, 그게 근데 그 사모님께서 그냥 어떤 남자하고 이렇게 품에 딱. 실장님. 입이 좀. 누가 나 입 좀 꼬매줘요. 저 연구소에서 시제품 테스트를 했는데 이 모든 기능에서 기대 이상이라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마케팅 전략은 어떻게 세웠어요? 내추럴 밸런스 라인을 따로 만들려고요. 그래서 맘마미아2를 먼저 출시하고 뒤이어서 20대 브랜드, 30대, 40대 브랜드, 그리고 10대 브랜드를
순차적으로 출시하면 어떨까 합니다. 그런 식으로 브랜드를 연계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겠네요. 그럼 이대로 밀고 나가자고. 네. 오늘 미팅은 이걸로 마치지. 그럼 전 먼저 나가보겠습니다. 사모님, 이따 가시기 전에 저 좀 만나고 가세요. 네, 알았어요. 그럼. 얼굴 왜 그래? 어디 아픈 거야?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요. 그럼 저도 먼저 나가볼게요. 안 되겠어. 강제로 여행을 보내든지 빨리 털고 일어나야 할 텐데 말이야. 그리고 당신, 이번 일 다시 한번 고마워. 이 세상엔 없지만 그 사람한테도 진심으로 고맙고. 그 사람도 우리 마음 알 거예요. 생각할수록 아쉬워. 그런 인재가 왜 이렇게 빨리 세상을 떠났는지. 하긴 그랬으니까 우리가 만날 수 있었지만 말이야. 이번에 화장품 잘 만들어서 그 사람도 기뻐할 수 있도록 해보자고. 네. 천연계도 파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준희 씨꺼 봐봐. 아, 이게 공학적인데. 네, 한주명입니다. 저 지금 회사 안에 있습니다. 네? 한주명 팀장님이 저를 피하시는 것 같아서 한규진 사장님을 좀 만나뵈려고요. 뭐라고요? 그럼.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기가 사장님 집인가? 예. 네, 저기. 예. 왜 이러세요? 그렇고, 말씀드렸다시피 나는 사장님을 좀 만나야겠습니다. 나하고 얘기합시다. 글쎄, 나는 저 사장님을 좀 만나서. 나하고 얘기하자고요. 저 사람 뭐지? 분위기 이상한데? 이거 돌려드리려고요. 혹시 이거 사장님 보여드릴 거예요? 네. 왜요? 아니에요. 응? 오늘 이상한 거 아세요? 왜 그렇게 표정이 이상해요? 그래요? 저...